오늘도 부장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우, 정신이 없단 말이야. 아,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네. 아이, 그나저나 이 정장 너무 오래 입었나? 아이, 소매 부분이 다 해져버렸잖아. 아휴, 아, 이거 새로 정장을 사고 싶은데, 아, 여보한테 사달라고 할까? 아휴, 어렵겠지. 아이고, 아빠 왔다. 애들아. 어, 엄마가 어? 왜 화가 난 것 같은데? 한숨도 쉬고 말이야. 응? 말해줘야 되는 오빠? 그래, 말해야 될 타이밍이야. 아빠, 오늘 엄마 하루 종일 그렇게 한숨 푹푹 내쉬고 있었어. 왠지 알아? 왜? 전기세, 수도세, 식비, 우리 준비물비에 너 이거 막 냉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은데 아빠 월급은 그 직권이 많아다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저렇게 한숨 쉬고 있어. 아빠 치킨. 어쨌든 여보. 밥 먹어요. 길거리 많아가지고 먹을 게 이거밖에 없네. 먹어요 얼른. 반찬이 이게 뭐야? 맨날 감자야. 여기가 강원도야. 우리가 지금 요리를 먹고 싶다고 요리를. 됐으니까 얼른 먹어. 여보, 맛있게 먹었어. 나는 배불러. 오늘 먹고 와서 말이야. 아유, 올라가 볼게. 먹겠다, 먹고 와서. 아유, 아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일은 계속 하는데, 일은 많고 돈은 쥐꼬리만 하고 벌고. 아유, 우리 가족들한테도 미안해지네. 지금 몇 시지? 늦었어. 안 그래도 요즘에 회사가 되게 바쁜 날인데 내가 늦으면은 부장님한테 아주 탈탈 다 털릴 거야. 빨리 가야 돼 회사로. 아이고 늦었어. 한 시간 늦었어. 이거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살금. 어이, 뭐야? 회사에 아무도 없네. 아니 쥐 대리. 잉 대리, 늦었네. 한 시간 늦었는데 왜 회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들 아침이라 졸리다고 다 같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온다. 그래? 다행이다. 늦어서 이거 회사 잘리는지 아닌지 걱정하면서 왔다고. 다행이네 그래도. 맞다 잉 대리, 그거 있잖아. 그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알려줄까? 그래?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간 거야?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동안 회사의 직원들을 괴롭히던 작은 계약서가 무사히 성립됐다고. 아마 오늘 내로 회사 직원들에게 보너스가 나올 거래. 그래? 출근하자마자 다들 받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한번 부장님한테 가봐. 주대리 아주 고맙네 이거. 근데 나와봤자 정말 작은 회사의 계약인데 거의 하나 끝낸 건데 보너스가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어? 한 10만 원? 하여! 그래도 10만 원이 어디야. 안 준 거보단 낫지. 그냥 보너스를 줄 바엔 휴가를 줬으면 좋겠어. 하여! 아니다, 휴가도 됐다.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바가지만 긁힌다고 돈이나 못 번다고 말이야. 애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요즘에. 가정의 위험이 없어졌어. 진짜 서러워서 일이 나야지. 오늘 일이 정말 바쁘구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내 쪽지는 뭐지? 이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잉대리가 늦어서 잉대리만 보너스를 아직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 그러고 보니 저 동물투 두 개는 뭐지? 자, 아, 자, 가만히 있어봐. 잉대리의 보너스 봉투가 이쪽인가? 아, 하나는 거래처 투자 자금인데. 잉대리는 오늘 같은 날에 늦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다 봉합이 되어 있어서 뜯어볼 수도 없고. 에이, 근데 이게 더 얇아 보이니까 이거겠지. 자, 아, 이거 나 빨리 잉여맨한테 갖다줘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따라 일이 끝이 없네, 이거. 아유, 오늘도 이만큼이나 일을 했는데도, 아유, 이거 퇴근도 못하고. 아유, 어쩔 수 없지. 이건 내일 해야겠다. 아유, 퇴근해야겠다. 아, 쥐내리, 나 오늘 퇴근할게. 먼저 들어가. 아유, 아유. 아이, 부장님? 쥐내리. 아유, 오늘 지각을 해가지고 이 돈 봉투를 못 받았다며, 이 보너스 봉투를. 아, 아, 네. 아유, 제가 오늘, 아유, 보너스를 안 받았죠, 참. 자, 이거 밖에 놔. 아, 네, 고생 많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 이 보너스 뭐, 얼마나 된다고, 뭐. 아유, 대충 놓고 가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또 집에 가기 무섭네. 아, 우리 마누라 월급 날 전까지 어떻게 봐. 아유, 미안해, 죽겠네, 죽겠어. 아유, 그래도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 보너스라도 어 여보가 받으면 기분이라도 좀 풀리겠지.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다니까. 아유, 진짜, 아 여보, 나왔다고! 아, 알았어요! 아, 여보, 아, 오늘 다름이 아니고. 자. 자, 이거 뭐 모르겠어. 느낌 안 와? 어? 보너스 받았어요? 그래, 어, 내가 오늘 보너스를 좀 받았어. 작은 금액이라도, 어? 생활비에 보태도록 해. 아유, 진짜 떨려, 뭐. 얼마나 떨려고. 어, 여보, 신중해.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어? 귀여운 소리가 왜 질러. 아, 왜 지르는 거야, 여보? 뭐야? 뭐야? 아니! 일이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이, 여보. 여보. 이거는 5억이야, 5억. 5억이라고! 아니, 여보, 이거. 이게 뭐래요? 이게 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번에 뭐 계약을 해가지고, 어? 뭐 작은 계약이긴 해도 다들 고생했다고 보너스를 챙겨주긴 했거든. 아니, 이거. 근데, 보너스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이거? 이거. 회사에서 잘못 준 게 아닐까? 아이, 아니겠지? 분명 보너스라고 하고 주셨는데. 아니, 일단 여보, 일단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될지 일단 참여해보도록 해요. 나 장난감 나 비싼 터닝메카드 장난감. 다이아몬드 장난감. 애들아, 그걸로 되겠어? 응? 니네 그거밖에 포부가 안 됐니? 아빠는 말이야, 아주 성 같은 집을 지을 거야. 어이, 그리고 해외여행에다가 집 대출금을 싹 다 갖고 여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명품 가방 내가 얼마든지 사줄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자. 어, 나의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켜야겠어.
저도요 여보. 나도. 아유 오늘도 퇴근하고 아주 여유롭게 있구만. 아 역시 퇴근이 짱이야. 아 뭐야?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 아 여보세요. 퇴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대체 이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아 사장님, 아 무슨 일이시죠? 아니 거래처 투자 자금은 다 어떡하고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 왜 50만 원밖에 없냐고? 예? 예?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됐고 빨리 당장 복구해두게. 이 한건 끝나자마자 된다고 지금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거야. 알아서 처리 못하면 잘릴 줄 알아 너. 알았어. 아이 끊으셨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그 사라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잠깐만 생각을 해봐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그렇네. 어 그 돈봉투, 그 돈봉투 두 개가 거래처 거래 금액이랑, 아이 이게 몇 보너스였잖아. 아이 내가 바꿔서 줬나 보네. 아이 빨리 전화를 해봐야지. 니도 너로로. 아니. 어이. 이 사람은 왜 받질 않는 거야? 아 이렇게 바쁠 때요? 아 이거 큰일 났구만. 아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외식이나 해볼까 여보? 아유 그러죠 이 여보. 아이들아.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래 오늘은 외식이나 하자구나. 아빠 오늘 뭐... 상당히 고급스럽게 입었어요. 저도요. 아 그러면은 출발해 볼까요? 아 이거 5억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름답구만. 핑크색으로 보여. 아유. Let's go. 인대리, 아 인대리, 아, 돈이 바뀌었다네. 아, 빨리 가지고 오라고. 아, 그거 거래처 돈이야. 이게 뭐 네 예상이 맞았어? 돈 봉투가 바뀐 거였어? 보너스가 바뀐 거였어? 이거 빨리 달라고 그거.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 안녕. 이거 뭐 이거 빨리 달라고 그거. 큰일 났어. 부장님 저 뒤에 있는 게 뭐죠? 뒤에 뭐가 있는데? 아니 내내 거기 서라고. 뭐이 도둑양반들. 아유 5억이면 도망가야만 해. 도망가.